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PD 제 곁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 지난 한 주 동안도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그 민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도 있었어요. 예. 어, 보기 싫은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바람에 네. 아우 이런 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오전부터 큰 관심을 끌었죠. 예. 네. 참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짜증나고. 네. 바로 윤석열의 국정 브리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 잡히는 바람에 이 뭐야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쟤 무슨 얘기하는 거지? 쟤 무슨 얘기하니? 이런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 더 이야기하자니 괴롭고 안 보신 분들한테는 또 한 번 또 따르게 죄송하고 근데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중점도 짚어드릴 거지만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기자회견 국정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점이 있었고 그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네. 한번 죄송스럽지만 한번 이야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대호 PD가 준비한 소식 중에 하나는 윤석열 국정 브리핑 뭐라는 거야? 앞뒤가 달라 였고요. 예. 일단 뜬금없는 기자회견 게다가 날짜 너무 맞췄나 뭐 이런 의문도 좀 들기는 해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 이정섭 검사 그 탄핵 선고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희한하게 날짜를 맞췄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짰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마지막에 할 중요한 얘기가 그건데 아, 그거였어? 예,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이제 풀어가 보실 건가요? 자, 일단은 첫 이 기자회견에서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전체를 제가 이걸 두 번, 세 번씩 봤거든요. 저도 이거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씩이나 네, 한 네다섯 시간 정도를 계속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싶은 분들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를 함께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일단 네.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 훈련,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젊은 층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하게 하겠다. 그게 또 다 재원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원 얘기는 안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간의 유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동시간 유연화 해가지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에서 제일 피보는 게 사실 우리 젊은 층들인데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제일 안 되는 데가 사실 어딜 것 같아요? 사실 법 쪽이에요. 법 쪽입니까? 예. 그런데 자 그러면서 저런 얘기하는 게 좀 짜증이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중장년층 이제 임기와 퇴직을 앞둔 층들이 100세 시대니까 물론 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 또한 좋은 부분에서 바라볼 점이 있죠. 그렇죠. 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순환 구도에서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이 안 된단 말이죠. 사실 이 문제가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이진 않고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나는 부분이 네. 그 부분이에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뭐 근로시간을 다양화하게 되면은 제일 피를 많이 보는 데가 청년층이에요. 사실 경직화된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경직화된 임금 체계를 개선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경력이 쌓이면은 임금이 올라갑니다. 급여가 오르죠. 이걸 우리는 연공서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체계를 깨자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경력이 쌓이더라도 급여 더 주고 임금 더 주고 하는 그런 체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애들한테는 급여 더 주느냐고요? 젊은 애들은 뭐 생산성이 좋으니까 더 주느냐고요? 아니요. 걔들은 아직까지 일을 배우는 단계니까 임금을 적게 준다고 할 겁니다. 즉, 경직화된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얘기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젊은 애들은 젊어서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임금을 안 주겠다,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도 이제 보면서 많이 느껴요. 주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서도 퇴직하고 나셔서 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을 받기까지 그 텀이 굉장히 생각보다 짧은 듯해도 되게 길게 느껴질 만큼 그렇죠. 죽음의 계곡이란 말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환경 처우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해진 일자리 한정상 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고 상반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니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국정 브리핑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어떤 창의도 뚫리지 않는 방패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있는 창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떡하죠? 뭘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둘 다 만들 수 있으면 좋죠.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또 세금은 또 깎겠대잖아.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정부가 개입 안 하겠다며. 글쎄,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두 번째 영상까지 보고 아, 두 번째 영상을 볼까요? 네. 예.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구상하는 연금 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 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아니 지금 연금을 깎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연금 깎겠다 대신에 요율은 올리고 이거 저 임금 수익은 낮추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들이 연금 개혁의 대부분 알고 계신 게 더 내고 더 받기 1안과 더 내고 덜 받기 2안 이렇게 있는 걸로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 그 두 개 안이 아니었어요. 원래 연금 보고서에서는 세 개 안이 따로 있었습니다. 더 내고 덜 받기 이런 거 투표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시민 대표 500명이 투표했다 해서 바뀐 거였거든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뿔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은 어쩔 수 없으니 세대별로 요율을 차등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이걸 책임지겠다라는 걸 명시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 1안이나 더 내고 더 받기나 더 내고 덜 받기나 사실상 버틸 수 있는 게 7년 연장이냐 8년 연장이냐 똑같았던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적자 구조는 바뀌지가 않았어 아니 보니까 지금 네. 얘기하는 것도 간번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초연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조삼모사 같은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적자 구조 자체는 7년을 더 버티냐 8년을 더 버티냐인데 결국엔 적자 구조 때문에 문제였는데 근데 거기서 그 뒤에서는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임기 내 인상하는 목표는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문제고 건보료도 지금 문제 폭탄이 코앞에 있잖아요 사실은 이 재정 적자와 돈이 없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적자가 지금 네. 올해 80조가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아니 윤석열 엊그저께만 해도 뭐 지난 정부에서 400조 적자를 내는 바람에 쓸 돈이 없다고 그렇게 투덜거렸는데 그래놓고 또 뭐 기초연금 올린다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올 건데 그리고 세금을 지금 깎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 못해요. 근데 아,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국민들이 우롱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지율 올려보겠다 이런 꼼수 쓴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아 주나 보다 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아니 재정이 네. 부족한 상황에서 뭘 어쩌자는 거야 지금 아니 본인도 아니 자기가 돈이 없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서는 아,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봐야 되나 계속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네. 그럼 세 번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 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아니 아마 지금 응급실 뺑뺑이 돌고 있는 이 판에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근데 게 어쩌고 보니 없으니 웃음밖에 안 나오네. 모든 분들이 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방금 했었던 마지막 멘트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간호법에서 중점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간호법을 거부를 해놓고 그러니까 거부했었잖아요. 근데 그 멘트는 간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걸까? 글쎄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쎄 사람이 이 정도 인지 부조화라 그러는지 아니면 이게 유체 이탈이라 그래야 되는지 글쎄 되게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자기가 뭘 했는지 글쎄 까먹었나?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저럴 거면 왜 간호법 거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진료 지원 간호사라는 게 사실 지난번 간호법에 포함됐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거부를 딱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지가 뭘 했는데 저러는 걸? 그걸 중심이 되는 의료계 산업 현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누구보다 간호법에 앞서는 사람의 이벤트거든요. 지금 응급실이 지금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아니 지금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무슨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왔냐면 우리 김한규 의원 아시죠? 제주도 네. 출신에. 김한규 의원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신 줄 아세요? 응급실 돌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국회의원 아버지도 응급실이 없어서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셨다고. 아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야. 에? 지금 저기 누구야? 오죽했으면 김종인 종인 할배가 여기 이마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8군데인가 9군데를 돌아다녔대잖아요.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전 내가 김종인이라는 사람인데 좀 살려주시오 라고 해서 집었대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왜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네. 저도 두 번 세 번 보기 너무 싫은데. 아 이거를 계속 봤으면 진짜 짜증났겠다. 네. 근데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돼서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다음 영상은 또 뭔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뉴라이트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뭐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우파인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뭐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제가 좀 그동안 본 거하고 좀 또 다른 정의가 막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무슨 뭐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더라? 친일파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친일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뉴라이트 자체는 몰랐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그 단어 자체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셨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이걸 저는 신이라고 보통 보는데 그런 게 참 없다라고 본 게 뭐가 있냐면 그게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뉴라이트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위원회 추천회 같은 데에서 인사 몇 명 후보를 3명 정도 추천을 하면 보훈부 장관이 거기서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했는데 왜 자꾸 뉴라이트고 뭐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투거든요. 그러니까
보훈부 장관이 추천을 했고 검증을 했는데 뭔가 특별히 뭔가 법적인 문제 없으니까 임명했는데 왜 나한테 뉴라이트 얘기를 자꾸 하는 거냐고 억울하다고 해서 보훈부 장관을 판 거거든요. 아, 나는 책임이 없고 보훈부 장관이 잘못한 거다. 아, 나쁜 놈 욕하려면은 보훈부 장관을 욕해라. 야, 넌지시 그걸 던진 거거든요. 아, 참네. 그러니까 나는 무식해서 몰라. 아유, 나 저기 보훈부 장관이 알아서 한 거야. 아, 나 무식한 거 알잖아. 왜 그려? 뭐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거 아, 진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야, 그럴 땐 다음 영상을 보면 돼요. 자,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의 카이세 아케이코 기자님. 저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카이세라고 합니다. 아, 저는 뭐 한일 관계에 대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조정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한일 간에는 뭐 역사 문제를 포함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갖는 의미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데 한일 관계 지속적인 강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곳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총리는 꼭 바뀔 예정입니다만 새로운 총리와 일본 정부에게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양국 외교 당국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3월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제가 일본을 그때 작년 3월에 방문했을 때도 형식이라든지 시기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상 간에 셔틀 외교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정이 난다면은 저는 이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의 카이세 아케이코 기자님. 아사히 신문 기자가 그 질문을 했어요. 기시다 관련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기시다 근데 왜 웃는 거죠? 그래서 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도 이제 나와 봐야 아는데 일단은 중요한 이야기를 앞에 짚었습니다. 저 아사히 신문에서 온 기자가 한국과 풀어야 할 역사적인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독도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과거사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네. 그런 부분을 기시다가 풀러 온다는 얘기인가요? 왜냐면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다음 선거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이제 총리가 바뀌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거냐 내년에 60주년 수교인데 어떻게 지금 입장이신지 근데 이제 환영한다 라고 밝혔고 그 뒤에 누가 되든 간에 아무래도 그 스탠스는 가져갈 것 같다. 그런데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사실 외교에서의 기본은 이 정권이 바뀌고 대빵이 바뀔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는 가만히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책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스탠스인지 그러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앞으로 펼쳐 나가려고 대체 이러는 건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임기 말년이잖아요.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어. 그만두겠다고 했고 이제 국회의원도 안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방문을 해외 방문을 나온대. 근데 그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래.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자신들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핵심적인 국익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몇 개 안 돼. 근데 그거는 결정적으로 우리한테는 불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을 팔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환영한다? 사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당장 뭐 독도 얘기가 지금 나오긴 하고 있죠. 그것도 있고, 요번에 그 을지 연습에도 이제 사이버 대응 테러 이런 연습도 하고 하면서 한미랑도 이런 거 한다 이제 막 이런 이야기도 돌았거든요. 한미 동맹에서도 이러이러한 연습들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거기에 교묘히 이 한미 일로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수 지원 협약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독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독도와 별개로 군수 지원 협약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상 그게 들어가면 군사 동맹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투병만 안 온다 뿐이지, 그쯤 되면 거의 이제 군사 동맹 체제로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그 조금 전 영상에서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게 뉴라이트입니다라고. 아, 이게 뉴라이트다. 아, 이게 그렇죠. 친일파가 뉴라이트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To step down. Thank you. 예, 대통령 블룸버그의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워싱턴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또 기시다 총리가 모두 곧 대통령직과 총리직에서 내려올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이런 NPT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동안 미국의 이런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고, 이걸만 용인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개발 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이런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중간에 그 네. 질문한 기자가 뭐라는 겨?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느낌 같아요. 동문서답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왔는데요. 네. 방금 블룸버그에서 온 기자가 지금 미국 선거에서는 북한의 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 둘 다 어느 당이든 지금 공약에 그런 내용들이 다 빠졌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사실상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북한의 핵을 몇 개 정도는 인정해 주자.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해갖고 체제로 해갖고 인정해 주고 이렇게 가는 걸로까지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현재 이런 상황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기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분위기는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한반도에서 발을 빼겠다라는 분위기예요, 이제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핵개발도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건데, 미국이 절대 그럴 리 없다. 아니, 이미 그럴 리가 생겼는데 뭔. 제가 외교 관련된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드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몇 개 추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선거에서. 네. 모든 내용은 없었던 내용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네.
트럼프 스타일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그건 바이든이랑 맺은 거지 나랑 맺은 게 아니잖아. 이 스탠스로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차라리 일관성 있게 일본처럼 나는 그냥 항상 환영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외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래서 그 미국 의회에서 미국 상원에서 조약 관련 수권법이라는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조약을 통과시키라고 수권법을 해줘요. 그리고 그 나중에 법이 그 나중에 이제 조약이 만들어지면은 인준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갖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조약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런 방식조차도 작살낸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트럼프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의 대외 정책인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 뭐라고 참나 이걸 글쎄 좀 그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버스는 목적지를 지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어. 아니 내가 가려는 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미 버스 가고 있어. 그런데 아이 이 버스가 그리 갈 리가 없어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국제 분위기가 어찌 됐든 간에 나는 내 할 말만 하겠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떠버리겠다. 난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도 동문서답인지도 잘 모르는 인지 부조화라 그러나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다음 영상에 더 어울립니다. 아, 다음 영상 또 있습니까? 마지막 예, 영상.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을 국민학교 학생부터 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잊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자체가 이런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입니다. 이런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헌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그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새로운 뭘 낸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 이런 얘기고요. 또 우리의 그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만의 광복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전체의 광복으로서 우리의 광복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소위 통일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힘에 의한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서는 갑자기 평화통일 얘기를 하면은 그럼 뭐 하자는 거죠? 그거 북벌이잖아. 그러니까 북한 억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 백브리핑에서는 누가 봐도 통일의 진심인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바로 인지 부조화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힘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자신의 그 일관된 신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냥 답이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묻는 사람의 답 의도에 맞춰가지고 답을 바꿀 수 있고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 말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경우가 아닌가. 아니 힘에 의한 평화라고 얘기해놓고서는 평화통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앞뒤가 안 맞잖아. 마치 빨갱이는 다 죽여도 돼 라고 해놓고서는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처음에 앞에 국정브리핑 때는 써준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고 근데 내용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걸 감지를 못했을까? 그냥 아니면 앞에 그 보면 한 번씩 페이지를 넘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프롬프트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이게 그 신호인 것 같아요. 프롬프터 내려줘, 넘겨줘. 그러면은 그걸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거 넘겨주는 게 아마 극우 아스팔트로 유명한 안 모모 씨의 친누나 무슨 TV 운영하든 막 그분이 아직도 프롬프터 담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반면에 이제 또 보면서 이 기자회견과 백브리핑 이걸 왜 한 걸까 국정브리핑을 보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인지 부조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의문점만 남는 기자회견인데 도대체 이걸 왜 열었을까라는 의문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자마자 서명한테 이 기자회견을 대체 왜 한 걸까요? 막 계속 여쭤봤더니 그렇죠. 오늘 두 가지의 엄청 큰 소식이 있었잖아요. 선배님 말씀하셨던.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정석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딱 거기에 맞춘 거겠네요. 일종의 물타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극대화일 수도 있고 날짜를 일부러 맞춘 거는 맞네. 그렇죠. 거기다 조희연 교육감님까지. 조희연 교육감 것까지 해서 이게 꼼수였네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뭐냐면 사법부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주파수를 맞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뭐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 짜증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 가져봅니다. 네. 이번 갑자기 뜬금없는 이 이상한 국정브리핑으로 인해서 몰랐던 친구들까지 많이 보지 않을까. 뉴스에 벌써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어떤 내용 나오나요? 그냥 근데 다 잘라서 뉴스에서 막 나가던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브리핑을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것 비슷한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부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참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좀 답답해지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여기로 일단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